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락입니다. 사실 이 메이크업 영상은 업로드 할 생각은 없어서 얼마 전에 메이크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촬영을 했었던 영상이었거든요. 튜토리얼을 많이 원하길래 이번에 짧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간단한 데일리 메이크업 보러 갈까요? 제가 한 통은 다 비우고 지금 두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요즘 매일매일 사용 중이에요. 닥터지 수딩크림은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뒤로 매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저한테 정말 잘 맞더라고요. 닥터지 브라이트닝 선크림은 1년 내내 사용할 정도로 완전 아랑템.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가 있어서 화장 전에는 꼭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벌써 10통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 헤라 블랙 쿠션. 다른 쿠션들도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헤라 블랙 쿠션만의 특이한 매력이 있어서 데일리 메이크업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에스쁘아 컨실러로 콕콕 찍어주고 헤라 블랙 퍼프로 통통통 두드려줍니다. 이게 퍼프가 좋아서인지 헤라 블랙 쿠션이 좋아서인지 자꾸자꾸 사용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에뛰드의 피지 속 팩트로 통통통 두드려서 유분기를 완벽하게 제거해 줄 거예요. 제가 정말 애정하고 좋아하는 스무더 팔레트잖아요. 스무더 팔레트로 모발 컬러에 맞게 톤을 맞춰줄 거예요. 어둡게 톤 다운을 했다가 지금은 살짝 밝아진 염색 컬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붉지 않게 컬러만 맞춰주는 느낌으로 해줬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눈썹에 상처가 난 뒤로는 아이브로우를 사용하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눈썹의 끝부분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로만 사용을 해줄 거예요. 슥슥슥 그려서 결 살려줄게요. 지금은 힌스를 사용할 건데요. 상처가 난 뒤로는 눈썹 결을 살려서 상처를 커버하는 작업을 꼭 하게 되더라고요. 힌스 제품이 진짜 컬도 잘 잡아주고 마음에 들고 고정력도 좋아서 요즘 완전 필수템이에요. 이거 하프이프 팔레트는 지난번에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코랄, 핑크, 브라운의 컬러 조합이 좋기도 하고 글리터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자가 작아서 활용하기에도 좋더라고요. 다 제가 잘 사용하는 컬러 조합이라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랑 취향이 비슷한 몰랑이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팔레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핑크와 코랄의 조합을 메인으로 눈 두덩이 그리고 언더에 포인트를 주었어요. 눈 메이크업을 할 때 부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점 채도를 올리고 톤을 다운시키는 컬러 조합으로 사용을 해요. 메인은 핑크와 코랄을 사용했다면 그보다는 조금 더 진한 붉은 브라운을 사용해서 눈의 붉은기는 살려주면서 음영은 그대로 짙게 넣어주는 거예요. 영상에서 꾸준히 보여드리는 스테리 아이즈 929 아이라이너인데요. 언더 밑트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구매를 해보세요.
얼마 전에 올리브영 영상을 올리면서 다시 구매를 한 클리오 마스카라인데, 와, 다시 써보니까 왜 클리오가 마스카라가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깔끔하면서도 잘 올라가는 게, 요즘에 얘만 쓰면 속눈썹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마스카라 할 때 저도 모르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얼굴에 윤곽을 살려서 쉐이딩도 넣어주고요. This lightness of being, we both know to be. 눈썹 앞머리 뼈랑 콧볼, 콧대도 가볍게 윤곽을 살려줄게요. 이달은 핑크 컬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페리페라의 핑크 잠바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입모타물은 코랄 컬러인데 이 코랄 컬러를 입술 외곽에 자연스럽게 블렌딩 시켜서 코랄 핑크 색상으로 연출을 해줬어요. 근데 컬러 조합 진짜 예쁘죠? 꼭 사세요. 완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지금 사용하는 봉 고데기는 보사나의 40mm예요. 제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40mm를 사용해야지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컬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보다나 고데기로 컬을 앞, 뒤로 번갈아가면서 넣어줘서 내추럴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컬을 연출해주고요. 저만의 팁이 있다면 머리의 윗부분은 컬을 오랫동안 주워서 컬이 빵실빵실하게 올라오게 해주고요. 맨 아랫부분은 고데기를 빠르게 지나가서 최대한 내추럴하게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컬감이 더 내추럴하게 표현이 돼서 예쁘더라고요. 로레알 스프레이로 가볍게 뿌려서 마무리해줍니다. 원래는 업로드할 생각이 없었지만 여러분들 요청이 정말 많아서 이제 편집을 해서 올려봐요. 연말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메이크업이니까요. 집에 있는 화장품으로 예쁘게 메이크업 해보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